아직 안 가셨네? 여우야. 왜 글로 가? 일로와. 일로와. 안녕하세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고양이예요? 앞집에 사는 고양이라고요? 예. 아, 여기 밥그릇이 없네요? 아, 눈이다. 그냥 주기가 그래서. 샤베트. 뭐. 지금 가시는구나. 아니, 밥이 있어요. 여기다 주세요. 오늘은 산모식 구워줄게요. 우와, 엄청난 산모식. 우와. 일로와. 뭐? 귀여운 친구야. 있지. 주식이 있잖아. 맛있어? 88에 있나 보다, 그러면. 88 다시 한 번. 골고루 먹네. 아침 먹었는데, 그놈 자식. 진짜요? 근데, 그렇게 잘 먹네요? 그게 그 전화 드려가지고, 참 대단해. 한국엔 컴퍼니 식성이 정말 좋아. 전략 매도. 저 간식 저거 무지하게 잘 먹네 저거. 야. 야오. 전화 드려가지고 지금 그거 전부 그런 건 보고 말씀드리고 일단 그돈그 모레 출금할라 그래. 오늘 팔아야 돼. 고양이가 운다. 오케이. 저거 좀더 줘야겠어요. 저거. 1m 앞에 떨어뜨려 놓으면 와서 먹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주면, 손으로 주면 다가가면 뒤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 근데 사장님이 저거 하는 건 허용하던데. 만지는 것도 돼요. 근데 이거 줄 때는 안 돼. 이상하게. 그래요? 안 받아 먹어. 아, 그러면은. 봐봐요. 안 받아 먹어. 지금은 밥을 먹고 있어서 안 먹을래나? 아니, 밥을 먹는 것보다도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먹어. 야, 먹어. 야, 먹어. 뒷걸음질 치는구나. 뒷걸음질 쳐. 여보세요? 오케이. 맛은 있나 보네. 그 떨어뜨리니까 먹잖아. 예, 그러니까 뒷걸음질 근데 치네요. 뒷걸음질을 치더라고. 꼭 주면 그 뒷걸음질을 쳐요. 야, 설경에 여우 한 마리. 겁이 많아서 꼬리를 잔뜩 저렇게 말아가지고 안으로. 저걸 엄청 좋아해요, 보니까. 저밥 건강식, 영양식 이런 거보다 저 간식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계속 주니까 먹고는 싶은데 다가가지는 못하고. 제가 손에서 놓지 않으면 못 먹고 던져주더라. 예. 그래 이제 던져주는 거 거리를 점점 짧게 가지고 해봤더니 네. 1m 정도까지는 와요. 아. 근데 손에서는 안 받아 먹어요. 아, 절대 그거는 허용 안 하는군요. 그건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저 새끼들은 저 어느 정도까지만 나오죠? 이제 그 앞에까지만 그 나오더라고요. 앞에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그 갔다 하더라고요. 앞에까지만 안녕 꼬물이들아 오늘도 반가워요. 여기 나
아침에 보니까 예 나와서 아 얘네들이요? 네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더라고. 아 그러다가 또 들어갔네요? 네 쏙 여기 와서 회색이 놀다가 들어가요. 아 오 회색이 회색이 얘네들이 아직도 엄마 젖을 먹죠? 네. 아 근데 얘네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저런 방금 산모식 영양식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얘네들 먹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 괜찮아. 흑이리, 회색이. 사료를 얘네들도 사료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나. 아, 사료를? 그 얘네들 먹는 사료? 뭐 그냥 뭐 꼭 굳이 뭐 예. 애기들 사료가 있는 거 없긴 한데 그거를 뭐 일부러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먹이는 사료. 저도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들 사료 거기에 꼭 써 있는 게 3개월 이상 된 강아지에게 기부하세요. 뭐 이런 말이 항상 써 있어서. 아, 그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 3개월이 안 된 애들도 먹는 게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얘네들도 지 엄마 닮아가지고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에 싸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예. 만져주고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 야생 들깨가 되진 않았어요. 아 맞아요. 좀 경계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만져주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만약에 산속이나 어디 이런데 있었으면 완전 야생 저 조만 해도 야생으로 완전히 그냥 예. 아예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예. 만질라 그러면 도망가고 그럴 거예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사장님은 오늘 어떻게 그 반차를 쓰시게 됐어요? 그냥 아, 한 달에 한 번? 이어서 아. 그냥 오늘 그냥 좀 연휴 이어서 좀 더 있을까 했던 거죠. 아 그 있는 동안에 좀 챙겨주고 여우랑 얘네들 엄청 좋았겠네요. 그래도 사장님 계셔가지고 그 있는 동안에 계속 예. 챙겨줬으니까 아 엄청 토실토실 많이 컸어요. 이틀 사이에 이틀 못 봤는데 와 에? 흑이 인사 한번 하자. 인사 한번 하자. 안녕. 잘 있었어요. 반가 반가. 대장하기. 어? 흑이리 흑이 흑삼. 회색이. 저 여우 주니어. 여우 주니어 제가 대장이에요 대장. 막 낑낑 제가 막 그 뭐 애들 막 이렇게 막 저 어? 네 새끼를 본다고 그러는 거냐? 새끼들 온다고 짖네. 저기서 멀리서. 아, 전 고양이가 있길래 그 사장님 키우시는 게인 줄 알았어요, 회장님. 얘도 그만 볼게. 갈게. 가끔씩 놀러 가요. 우리 집에. 그냥요? 네. 저 있으면 두 마리가 와요. 한대요, 한대. 저 저기다 스크래치 안 해? 저 생긴 거는 꼭 저 집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네. 저 우리 집 고양이가 저거랑 똑같은데 호랑이 무늬야. 저렇게 생겼는데 벵갈. 아, 뭐 쬐그만 그릇 같은 게 있나요, 사장님? 얘네들 캔통조림 하나 까줄 그릇 같은 거. 얘는 또 다른 길고양이에요? 야옹. 쫓아간다. 이거 줄게 일로 와. 야옹. 얘 먹자. 야옹. 이거 먹자. 이리 와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너 이름이 뭐니? 벵갈이야? 벵갈 호랑이 같아서 벵갈이야? 꼬리? 응? 몸, 목 막 비비네? 지난번에 주신 거 씻어놓은 거예요. 아, 여기다 주면 딱일 것 같은데? 얘 배고픈가 보네? 얘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아주 네. 사람도 잘 따르고 오, 털이 따라댕겨 사람을요. 그 집에서 키우는 애처럼 엄청 보더라고요. 와, 이름이 있어요? 사장님이 지으신? 벵갈이다. 너 내 벵갈이라고 부를게. 벵갈아. 벵갈이. 와, 잘 먹는다. 괜히 사장님 저 때문에 저 쉬지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청소하고 갈 준비하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점심은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제 가서 먹어야죠. 네. 오전 반차니까. 네. 가서 먹어야죠. 벵갈아 맛있게 많이 먹어라. 네 친구 한 명은 어디 갔냐? 네 친구 한 마리 더 있다며 여기 주변에. 벵갈아 그냥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맛있게 먹어. 여우, 아, 저 친구 어떻게 한번 그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참 그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눈이 오니까 여기도 절경이네요. 야. 눈이 그 왔을 때는 예뻐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야. 시골 풍경. 와, 저 집도 엄청 예쁘고. 여우야, 그러면 또 배달하러 갈게. 어? 또 보자. 내일 보내나 또 보자. 알았지? 안녕. 아, 사장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고요? 네. 아. 사장님이 계시면 뭐 제가 이제 바쁘면은 또 못 오니까. 네, 사장님 계시면 안심하고 또 못 오니까. 내일 모레부터는 30일이나 아, 길게 뭐 연차를 길게 쓰셨나 보네. 아, 뭐 그냥 예. 아. 하고. 아. 여, 저 친구가 그냥 저기서 온다. 저 친구가 새끼들도 나왔네. 새끼들도요? 새끼들도 꼬막꼬막 나오네요. 다 지금 마당 앞에 집 앞에 다 나와. 마당 앞에 나오네요. 여 가까이 오네.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모르는 저 새침대기 모르는 척 저거 살살 옆 눈으로 보려고 저. 아, 저 안 되겠다. 저 한번 새끼들 한번 인사하고 가야겠는데 저기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 같은 날이거든요. 휴일이 끝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택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야. 새끼들 다 앞에 마당 앞에 나왔잖아 지금. 알랄랄랄라. 저 친구 그 좀 정신 세계가 궁금해요. 굉장히 희한한 먹다가도 짖고. 어라라라.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짖는 건지 뭐 왜 짖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는 약간 새끼들 가지 마라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아. 잽싸게 들어가네. 잽싸게 들어가고 또 네가 문 지키고 있구나. 해대가 잽싸게 들어가고 해세기가 딱 문 지키고 있어. 아우, 이제 귀염도 떠네. 이제 손 핥아주고 귀염도 떨어. 어? 해기리 해기. 응? 손 핥아주고 귀염도 떨어 이제. 어? 흑삼이 흑사는 딱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올망졸망 귀여운 친구들. 요 앞에 나와 놀다가 왜 형 오니까 쏙 들어가냐? 응? 에이, 서로 핥아주고. 저 대장 여준은 쏙 저 여우준이요 맨 뒤에 딱 하니 앉아가지고. 싸우지 말고 오늘 하루도 재밌게 잘 보내. 알았지? 또 보자. 어? 에이, 에이. 갈게. 안녕. 또 보자. 아이고. 아, 인사했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먹이 줄 때는 도망가는데 이렇게 또 먹이 안 줄 때는 그냥 야, 됐어. 와보세요. 여우야, 괜찮아. 여우야. 옳지. 고맙다, 여우야. 쓰다듬게 해줘서. 화 안 내서 고마워. 사랑해, 여우. 사랑해요. 아유, 착해.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이상하게 목이 주는 걸 이렇게 착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아유, 이게 생각보다 몸이 그렇게 저 살이 없네요. 말랐네. 배는 토실로. 그래도 그쵸. 요즘에 잘 먹어가지고. 아. 그전에는 삐쩍 말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얘가 옛날에는 맨날 여기 그 사장님 차가 있으면 그 옆에서 맨날 자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저거 제가 너무 밥을 많이 줬나? 얘가 워낙 잘 먹어가지고 그냥 아까 한 통 부어버렸는데. 아침에 먹었거든요. 아, 아침을 먹어서 적당히 좀만 먹네요. 저 뭐 오늘 날이 푹해서 안 올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이따가 또 먹을 거예요. 이거 뭘 갖다 입으로 장난치네요, 저거? 뭐 뼈다리 같은 거. 뼈다리 같은 거 하나 주워와가지고. 아이고, 아, 사장님 덕분에. 오늘 영상이라서 저 안 올 거예요. 예, 잘 됐죠. 오히려 사장님 가시니까. 네, 오후까지 먹을 거예요. 오후까지 쭉 먹고. 저녁 체력 때는. 예. 오늘 저녁 때는 우리 아들하고 친구들 오니까. 아. 야, 여우, 너 복 받았다. 진짜로.
갈게 여우야. 맛있게 먹고 맛있게 뭐야 입 장난치네. 안녕. 진짜 가야겠지. 진짜 배달하러 갈게요. 네. 아니.